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4월 14일 기사 박지원 윤의 직격탄 지난 2년처럼 대통령직 수행하면 나라 망해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군의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 나라 망한다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심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 처리했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김건희 이태원 참사 최상병 등 특검을 논의 합의해서 22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물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어민의 이자 감면 등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현 정치권을 상황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이 민생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대중 대미 대러 등 외교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최고 계획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박지원이 민생이나 외교나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수긍하지만 그런 부분은 맞아요. 더민주가 이재명과 윤 대통령을 대면해서 정치적 선제권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뭐 이태원 참사 최상병 특검 논의 등 이것은 국회를 쌈박질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윤 정부의 지금 현 정부를 힘을 갖다가 빼버리고 자기가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뭐 그 있던 좀 그런 그 거석이 배심에 깔려 있고 이런 것은 정치를 잘해서 민생을 잘 꾸리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의도보다는 어떤 그 윤 정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자기가 선제권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비칩니다. 물론 후반부에서 후반부는 그 맞아요. 물가라든지 자영업, 영세구 상공인, 농업인 이자 감면 등 뭐 또 대러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건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현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이태원 참사 최상병 특검 논의는 국회가 야당의 숫자로 정부를 죽이겠다는 소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태원 사건이 왜 대통령 잘못인가? 그것은 예전에 강원도 펜션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신조종을 해서 강원도에서 14명이 죽었던 사건과 거의 유사한 Y 기업의 짓거리예요. 그게 정신조종에서. 지금도 그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어떤 특정 단어를 해서 세뇌시켜서 뭐 오늘도 그럴 수가 있죠. TV에 뭐 연예인을 앞세워서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말을 세뇌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그것을 밀어라 밀어 하니까 그 밀고 다음에 누가 밀었느냐 하고 조사하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이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정신조종 당하여 여자 1명 남자 2명씩 옛날 강원도 펜션 사건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Y 기업은 그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을 30배 저 물을 갖다가 기존치 30배를 흘려버려서 안동댐 다 고기가 배를 뒤집고 뜨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구 구미 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다 망쳐서 그들은 지금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을 그 카디움 30배 넘치는 물들을 먹고 지금 있잖아요. 이런 악덕 기업이 지금 정신조종해서 뭐 묻지마 살인도 그 배구에 하고 뭐 연예인들을 정신조종해서 자살하도록 하고 이런 못된 짓은 전부 그 Y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야가 다 단합해서 이런 정신조종하고 이런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 Y 기업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정부를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태원 사건이 무슨 윤 정부가 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 저 정신조종 당하여 여자 1명 남자 2명씩 짝지어서 강원도 펜션에 전국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보고 자살 사건에 거의 동일범 소행으로 이태원 사건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짓이다. 예. 그것도 디도스 사이버 테러도 이게 일으켜가지고 정부들이 긴장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여러 머리로 한 것인데 정부는 모르고 내가 계속 여러 머리로 Y 기업이 했다. 그런데 다 정부에서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다 이게 저기 뭐 정부 뭐 군 비밀 뭐 이런 은행 막 이런 데는 긴장을 하고 난리 쳤는데 뒤에는 디도스 사이버 테러 보통 때 디도스 사이버 테러에 비해서 별로 지장을 안 줬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Y 기업이 어떤 문제가 터져서는 연예인 죽음과 사건이 터지니까 그것을 언론을 다른 데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터뜨리고 나서 긴장시킨 다음에 이거 묻었다는 소리예요. 여론몰이 기재인 Y 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것은 강원도 펜션은 전국 불특정 다수가 자살 사건으로 거의 동일한 범행 소행이에요. 이태원 사건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정부 때는 강남 중산층 1가구 1주택까지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여서 정부 재정에 엄청난 세금 흑자가 돌아갔지만 중산층은 엄청난 그 세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빚을 얻어서 세금을 냈어요. 참 서민을 몰락하여 빚내어 세금 내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참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것이 정상적이었는가요? 그때 문정부 때. 문정부가 정부가 부유하고 정부가 든든한 정부 창고가 가득 찬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국민들 간 저기 중산층들 아무 죄 없는 중산층들까지 전부 다 핏발을 이어서 거기다 채우고 기업들도 뭐 그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줘야지 다음 자기 자식들에 가서 계속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갖다 벗겨버리고 이거 하니까 다 의욕을 상실한 거죠. 삼성 죽이기에다가 일본 아비하고 트럼프가 삼성 죽이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에서는 뭐 이재용이 갖다가 구속시켜놓고는 뭐 예? 그, 뭐,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이재명이 같은 삼성 그룹, 저기, 회장을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 풀어줘라 했을 때, 기업은, 회장 없어도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잘 돌아간다. 이런데, 그때 잡아놓고 삼성이 막 추락하다가, 지금 이제 윤정부 들어와서, 이재명이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삼성이. 무슨 오너가, 구속당했는데 뭐가 그게 잘 돌아가겠어요. 현 윤정부는 국민에게 문정부에 갈취한 세금을 돌려주고 정상적인 궤도를 올려놓았고 세금이 더 거치니 정부 창고가 세금이 덜 거치니까 정부 창고가 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가. 정부한테 뜯어내서 국가가 막 부유할 때하고 지금은 많이 내려줬잖아요. 지금은 본래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과도하게 냈던 세금이. 박지원 후 주장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대북 문제나 중러 관계 외교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민생 그걸 챙기는 거 그건 맞아요. 100% 맞는 말이고. 그러나 이 뭐 정치 쟁점으로 윤정부 죽이기 위해서 무슨 쓸데없는 이태원이 무슨 윤정부 짓이에요. 뭐 기업이 이거 맨날 하는 짓거리고 묻지마 살인 다 고건데 그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박지원이 여기 내가 살 귀촌한 완도 뭐 진도 출신이에요. 박지원을 굉장히 뭐 지지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4월 14일 기사로서 박지원 윤의 직격탄 지난 2년처럼 대통령직 수행하면 나라 망해. 일부는 맞기는 맞아요. 일부는 맞고. 또 이렇게 정쟁으로 해서 이 현 정부 죽이고 탄핵시킬 목적으로서 이런 것들을 갖다 위에 땀 세우고 조국하고 이재명이 갖다 공격한다면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